칼빈의 제네바 학살, 오늘날 한기총의 강제 개정 교육. 사람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칼빈 사상을 가르치는 장로교는 정통인가?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인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한 장로교, 구약 솔로몬의 우상숭배와 다르다 할 수 있는가? 정치적 목적으로 세워진 한기총, 종교단체라 할 수 있는가? 과연 장로교의 교주는 칼빈인가 예수님인가? 예수교와 칼빈교, 그 진실은 무엇인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칼빈의 절대 애정론에 의하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처음부터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 칼빈은 자기의 절대 애정론을 반대하던 이단들을 정화하고 위대한 일을 펼쳐가며 그 세력과 교권을 계속 넓혀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교단이 어디입니까? 장로교요. 그렇죠. 나도 장로교지만 우리나라 장로교의 시초가 바로 칼빈, 존 칼빈, 바로 이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교수님, 질문이요. 그래, 말해보세요. 칼빈의 절대정론 말이에요. 천국 갈 운명이면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아도 결국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갈 운명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그럼 교수님, 반대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고 신앙을 열심히 했어도 지옥 갈 운명이라면 결국 지옥에 가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칼빈의 애정론이죠.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교수님, 칼빈 예정론에는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에 보면 생명과 사망 중에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선고도 있던데 이 내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자, 조용조용. 나도 알아요, 신명기. 하지만 미리 예정해 놓고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냥 믿으세요. 저 교수님. 또 뭔가? 그럼 날 때부터 사람의 운명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건데 그 칼빈 애정론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구석구석 찾아보면 그 비슷한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레포트는 교수실로 가져오세요. 이사! 네! 진땀 뺐네. 아주 대단한 신학자들 낚셨네. 야, 너희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잖아, 진도가. 야, 뭔 질문이 그렇게 많냐? 넌 칼빈의 애정론 이해가 가? 아니, 사람한테 천국과 지옥이 이미 정해진 거라면 도대체 지옥 갈 사람은 신앙을 왜 해? 맞아. 아, 그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고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있어. 봐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 야, 가장 큰 교단, 어? 기독교의 대표인 장로교의 교리가 그렇다는데 니들이 고민하면 답이 나오냐? 어? 그리고 의심하지 말란 말이야, 의심. 야, 안 그러냐? 그래, 맞아. 이건 우리 목사님 해주신 말씀인데 함부로 의심하고 그러면 이단에 빠진다 하시더라, 이단에. 그리고 우린 이미 구원 받았잖아. 믿기만 하면 구원인 것을 뭘 그렇게 쓸데없이 고민을 하고 그러냐. 뭐? 믿기만 하면 구원? 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랑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 완전 다른 내용이잖아. 야, 그만해. 야, 그리고 너희들 내가 충고하겠는데 그렇게 의심하고 교수님 말에 따박따박 대답하다 보면 누구 꼴 났나? 어? 너희들 왜 이시원이가 학교 못 나온 줄 알아? 뭐? 시원이가 왜?
야, 됐다. 야, 니네끼리 잘 생각해봐라. 에휴. 뭐야? 야, 가자. 잘 생각해봐라.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개강한 지 꽤 됐는데 시원이가 안 보인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지? 그러게, 무슨 일 있나? 내가 연락해볼게. 시원아, 너 왜 학교 안 나오니? 아까부터 생각한 건데 칼빈 사상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 응. 사실 내가 칼빈에 대해서 좀 찾다가 칼빈의 실체라는 동영상을 봤는데. 칼빈의 실체? 응. 그런데 내용이 좀 충격적이야. 칼빈, 그는 누구인가? 칼빈의 예정론을 반박했다고 상자가 튀어나오도록 꼬챙이로 찔러 죽이고, 세례 주기를 거부했다고 여섯 아이의 어머니와 그 할머니를 죽이고, 서로 다퉜다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 죽이고, 심지어 임산부까지도 죽였다? 제네바에서만 공식적으로 58명을 죽였고 비공개된 수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제네바 살인자 칼빈, 그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라 한다. 살인자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은 교단은 장로교이다? 장로교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500년에 불과한 칼빈 사상을 가르치는 칼빈교이다. 칼빈교?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다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자기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켰어. 칼빈의 교리를 이어받은 곳이 장로교라면 장로교의 뿌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칼빈인 거야? 글쎄, 이상하지. 우리 이러지 말고 레포트 제출하면서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자. 시윤이 문자 왔다. 뭐래? 나 이제 학교 못 다녀. 전화해봐, 전화. 시윤아, 너 왜 학교 못 다닌다는 거야? 무슨 일 있어? 그럴 일이 좀 있었어. 왜 무슨 일인데? 이따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시간 돼? 너희 수업 끝날 때 맞춰서 갈게. 그래, 그럼 내가 끝나고 연락할게. 장 교수님. 교수님 계십니까? 어, 나 교수. 너 이리 앉게. 교수님도 뵙고 조언 좀 구하려고 왔습니다. 무슨 조언? 제가 지난주에 교인들 앞에서 완전히 창피를 당해버렸습니다. 선거 때문에 바빠서 오랜만에 설교를 했는데요. 아글씨에 두 달 전에 했던 설교를 또 했지 뭡니까? 조심 좀 하지 이 사람아. 아, 신학대 기수 처면에 그게 무슨 망신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가 제일 어렵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똥말똥한 교인들만 보면 마음이 영 불안한 것이. 그러니까 연구 좀 하지. 그래서 말인데요, 요즘 말씀하면 교수님이 최고 아닙니까? 그 설교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말하기가 좀... 모르겠음. 교수님께 이렇게까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 참... 알았네. 대신 비밀은 지켜야 하네. 아, 그럼요. 자네 신천지 알지? 신천지요? 사실은 내가 신천지 말씀 대성에 갔다 왔거든. 아니 교수님, 교인들한테는 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허, 나 교수, 우리 교인들 지키려면 어떤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지 않겠나? 아, 그렇긴 하네요. 도대체 뭐라던가요? 주 재림과 말세의 징조를 유창하게 강의하더라니깐. 아,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다 신천지로 갈만하더라고. 그럼 교수님, 신천지를 더 강하게 막아야겠네요? 장로교에 아예 발도 못 붙이게 제가 정치권적으로 힘 좀 써볼까요? 그렇게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그럼 다른 방법이라도. 내가 신천지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면 아, 신천지에 갈 일 있지 않겠나? 아하,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아, 그리고 말이야, 고맙게도 신천지에서 진리의 전당이라는
인터넷 방송까지 하더라니까. 자네 여기로 들어가서 한번 보게나. 그런데 교인들이 알면 어떻게 하죠? 걱정 말게.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소문내고 신천지 사람들하고는 말도 못 붙이게 하는 거야. 네, 하기사. 신천지에 가면 가정 파탄되고 재산 뺏는다고 겁을 확 주면 교인들이 벌벌 떨거든요. 목사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닌가? 그럼 당연히 들어야지. 어쨌든 신천지 말씀 잘 쓰면 여러모로 덕 좀 볼 거야. 신천지 진리의 전당 방송을 얼른 봐야겠네요. 장 교수님 덕에 제 고민이 다 해결됐습니다. scjbible.tv 빨리 그 친구 들어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인가? 저 칼빈 레포트 제출하려고요. 그냥 놓고 가게. 저 교수님, 사실 저희가 칼빈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던 중에 몇 가지 궁금증이 더 생겼습니다. 아, 아까 그렇게 치으면 됐지. 또 무슨 질문인가? 아, 그 칼빈이 세운 교회가 정말로 장로교 맞나요? 아까 내가 수업 시간에 장로교 시초가 존 칼빈이라고 말했지 않는가? 그럼 장로교는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거네요? 뭐 그렇다 할 수 있지. 이상한데요? 칼빈은 자기의 교리에 맞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아서 끔찍한 고문에 살인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칼빈이 장로교를 만든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이단 척결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한기총에서 개정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단 척결이요? 교수님, 그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보단 칼빈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뭐?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거야?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말이야. 많이 알면 교만해 있는 거 모르나? 자네들 앞으로 내가 격에 두겠어. 다들 나가봐. 네. 네. 요즘 애들은 쓸데없이 호기심이 많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믿으면 그만이지. 뭘 긁어 부스럼이나 만드는지 원. 야, 교수님 표정 봤냐? 좀 당황하신 것 같지 않던? 답도 정확하게 안 해주시고 좀 얼렁뚱땅 넘어가시던데? 그리고 교수님은 칼빈의 잔혹성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아, 모르겠다. 의문만 더 커졌잖아. 답답하다. 얘들아, 시온이 만날 시간이다. 그럼 가자. 맞아, 빨리 가자. 시온아,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근데 너 학교를 못 다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말해봐, 뭐야? 말하자면 긴데. 교수님, 저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언제쯤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풀 수 있는 책이 아닐세. 그 위대한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해석하지 않았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서인데 모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잖아요. 우린 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지 않았나? 자네, 믿음이 부족하구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천국을 간다는데 저는 솔직히 신학 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배운 적이 없어? 많은 신학자들의 해설집을 학교마다 배우지 않았는가? 성경 한 구절을 놓고도 신학자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 달라서 항상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건 믿음에 따라 깨달음의 깊이가 달라서 그런 걸세.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경도 한 권인데 왜 이렇게 말씀이 나뉘는 건가요? 이시온 자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나? 네? 요즘 이상해서 내가 지켜봤는데 자네 신천지 말씀 들었지?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연한 기회에 신천지 말씀을 듣게 됐는데 이렇게 성경적인 말씀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말씀은 무슨? 거기는 무서운 이단이야. 다 자의적 해석이라고. 신천지는 해설집이나 주석은 보지 않고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안 되겠네. 자네 신천지 말씀 들었으니 무조건 개정교육 받아. 제가 왜 개정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장로교 교리와 맞지 않는 말씀을 들었으니 다시 정화해야지. 정화한다고요? 장로교 교리가 예수님 말씀입니까? 칼빈의 교리잖아요. 뭐? 지금 칼빈이 틀렸다는 거야? 이시온 너! 개정교육 받지 않으면 무조건 대학이야! 알겠어? 나 신천지 말씀 듣고 개정교육 안 받겠다고 했더니 퇴학당한 거야. 어? 퇴학? 개정교육? 그게 뭔데 안 받는다고 퇴학까지 당해? 이단을 정화한다는 말로 몇십에서 몇백이나 되는 돈을 요구하면서 가족들 시켜서 수면제 먹여 납치하고 자기 교리 안 믿는다고 때리고 교육 안 받겠다고 하면 몇 개월이고 감금시키는 게 바로 개종교육이야. 그리고 이 일을 한기총이 사고 있어. 개종교육이 그런 거였어? 아이고, 완전 칼빈 행위랑 똑같잖아. 너 그게 사실이야? 그런 교육을 한기총에서 앞장서 사고 있다고? 그래, 그렇다니까. 그리고 한기총이 왜 생겨난지 알아? 옛날 유신헌법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장로교의 후예가 바로 한기총이야. 정치적인 목적이었던 거지. 우리나라 기독교 대표 단체인 한기총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게다가 일정 때 장로교는 일본신에게 경배와 찬양을 했고 고심파는 경배 안 한 죄로 옥에 들어갔었잖아. 들어본 적 있어. 그래서 해방 후엔 이방신에게 경배했던 장로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고심파를 모였고. 아, 그냥 그랬구나 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구약 때 솔로몬이 이방신에게 경배했다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망했잖아. 마찬가지야. 그런데 장로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아니 생각지도 못하고 신앙을 하고 있어. 근데 넌 대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신천지 말씀 듣고 알게 됐지. 그리고 사람들을 신천지로 못 가게 했던 장로교의 행위까지도 다 알게 됐고. 아, 그렇구나. 아, 그런데 왜 못 가게 막는 거야? 신천지 말씀이 성경적이어서 자기들이 잘못 가르친 것들이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런데 너 무슨 근거로 신천지 말씀이 성경적이라는 거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답을 오직 성경으로만 정확히 알려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야. 우린 3학년 될 때까지 성경 한번 제대로 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 그럼 거기에서 성경 배우면 돈을 얼마나 내? 신천지는 무료 선교센터가 있어서 무료로 가르쳐줘. 진짜? 와, 우리는 매 학기마다 꼬박꼬박 비싼 등록금 내면서 배우잖아.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게 초림 때 예수님에게 가지 말라고 했던 거랑 같은 이유야. 진리를 못 듣게 하려고 막는 거지. 진리를 못 듣게 막는다고? 응. 진리를 들으면 거짓말이 드러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게로 다 가버릴까 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이라 하고 많은 거짓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도 못하게 막았어. 더 놀라운 것은 초림 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아. 그럼 우리도 참인지 거짓인지 들어봐야 아는 거네. 우리 수준으로 누가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을까? 야,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인데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믿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맞아. 아,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 이견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 내가 직접 들어보고 확인해 봐야 아는 거지. 그럼 내가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줄게. scjbible.tv. 너희도 참 신앙하기 위해서 신학대 온 거잖아. 너희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미안한데 나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벌써? 응.
그럼 나중에 연락하게. 그래. 그럼 먼저 가볼게. 잘 가. 갈게. 조심히 가. 응. 난 시온이 마음 좀 알 것 같아. 우리도 교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정확한 답도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 맞아. 근데 시온이는 확신에 차 있었어. 어쩌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보자. 오늘은 예수교와 칼빈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교의 역사는 약 2000년이며 칼빈교의 역사는 약 500년입니다. 예수교의 교주는 예수님이시며 칼빈교의 교주는 칼빈입니다. 칼빈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요한계시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는데도 칼빈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교리를 믿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며 살인까지 하였으니 칼빈의 가르침은 교리적으로 보나 행위로 보나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수교는 예수님이 교주라는 뜻이었구나.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칼빈교는 칼빈이 교주인 거지. 와, 신천지 말씀 진짜 성경적이 확실하네. 그런데 칼빈 교리는 생각할수록 여기저기 협점투성이란 말이야. 그동안 학교에서, 교회에서 난 뭘 배운 거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칼빈 교리를 배운 건가? 시온이 혼자만 이렇게 좋은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게. 우리도 신천지 말씀 한번 체계적으로 배워볼까? 그래, 나도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나누는 기준은 바로 등과 기름이었던 거 맞죠? 아멘! 네. 등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네. 슬기로운 처녀만이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거 맞죠? 아멘! 네. 그동안 교회나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말씀을 이렇게 배우게 되니 너무 좋지 않냐? 그럼 좋지. 나 원래 궁금증 되게 많았잖아. 그래, 너랑 나랑 질문 많이 한다고 교수님한테 찍혔었잖아. 나 이제 궁금증 없다. 신천지 말씀 듣는 동안 싹 해결됐어. 이제 앞으로 한성경이라고 불러줄래? 야, 한성경, 너 성격 안 살려. 성석이 봐라, 맨날 성격이 100점 맞잖아. 에이, 기본이지. 하박국 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무시를 기록하여 파나이면 그 새끼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셨잖아. 우와, 우리 정석이가 달라졌어요. 사실 나도 처음엔 속으로 갈등 많이 했었는데 성경적으로 증거하는 신천지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맞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성경 한 권이 그대로 새겨졌다는 게 느껴지지 않냐? 우리 참과 거짓을 알았으니까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우린 신학대생이잖아. 그래,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 칼빈 장로교의 교리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 다른 교리야. 우리마저 진실을 숨기면 칼빈과 다를 게 없어. 맞아. 그리고 장로교가 아니면 이단이라는 말도 정작 장로교, 아니 칼빈교 자기들이 이단인 걸 감추려고 적반하장으로라는 소리잖아. 맞아.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 순간 우리도 이단 소리를 듣게 될 거야. 난 이단 소리 들어도 두렵지 않아. 진짜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칼빈 교리를 가르치는 장로교인 거잖아. 그래, 그럼 우리 신학대생 양심 선언을 하는 거야. 양심 선언? 응.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언론에 연락할게. 그럼 나는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 칼빈교와 예수교에 대해 자료를 준비할게. 좋아, 그럼 나는 사람들을 모을게. 야, 쟤들 저러다 일내겠는데? 야, 빨리 교수님한테 전화해봐. 오, 알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시며 교수님, 원수가 와서 진짜 듣던 대로 신천지 말씀이 쓸만한데요? 나께서 진리의 전당만 그대로 베끼지 말고 갈빈의 교리랑 적당히 섞어 쓰게. 네, 교수님. 이는 육적인 씨를 육적인 밭에 뿌린 농사의 일체를 설명한 것이 아니... 여보세요? 교수님, 저 아부인데요. 어, 오아부 학생. 무슨 일인가? 아, 그 신념이랑 궁금이랑 정석이가요. 신학대생 양심 선언을 한대요. 뭐? 양심 선언? 네, 그 말씀이 없는 신학대를 고발한다고 아주 난리예요. 뭐야? 거기가 어디야? 교수님, 무슨 일이에요? 얘들이 양심 선언한다네. 빨리 가서 막아! 네, 이것들이 가시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자란 말씀은 지금 어디로 사라지고 칼빈의 교리를 배워야 합니까? 살인자 칼빈을 보시기 바랍니다. 500년 전 제네바 시에서는 자기 교리를 믿지 않는 자를 이단으로 규명하여 개종을 강요하고 고문과 살인을 반복했습니다. 오늘날도 장로교를 중심으로 모인 한기총에선 자신들의 교리와 맞지 않으면 이단으로 규명하고 강제 개종 교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칼빈의 저주하고 핍박하는 행위와 사상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분명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가르침인 줄도 모른 채 예수님의 계명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신천지에서 말씀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의 뿌리 칼빈교는 예수교가 아닙니다.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자신있게 선언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가르치는 신천지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예수교입니다. 교수님! 지금 너희들 당장 그만두지 못해? 너희들 다 퇴학이야, 알겠어? 교수님, 퇴학!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칼빈의 교리대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시간 바뀐 것이! 세상에, 저게 신학대 교수가 저 할 짓이야? 어린 학생들의 말이 맞구만. 예수교가 아니라 완전히 칼빈교야. 어제 뉴스 봤어? 칼빈 신학 회장이라는 사람이 한기총을 10억을 주고 샀다네. 뭐? 누가 팔았는데? 각 교단 목자들이 팔았잖아. 세상에, 말세야 말세. 큰 교회 목자들이 성도들 주머니나 털고 돈이나 해먹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고 그것들이 예수 안 믿는 것들이지. 그러게 말이야. 정부는 못하는지 몰라.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 아니, 그런 사실을 알고도 거기에서 신앙하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거기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 만약에 알면 거기 안 붙어있지. 장로교는 예수님이 아닌 칼빈에 의해 창립되어 칼빈의 교리를 가르치는 칼빈교이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고 다른 교리를 전하는 교단이다. 성경에 약속한 진정한 예수교는 바로 신천지 예수교이다.